2007년도 2차 남북정상회담 때 이제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 수많은 기사들 중에 조그마한 토막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. 그 기사 내용이 대통령이 평양에 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철저한 리허설을 거치고 갔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. 되게 궁금해졌어요. 어떻게 무슨 리허설을 어떻게 치우고 갔다는 얘기지? 그 회담의 전담, 그 리허설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직책의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. 김일성 역이 아니고 대역이라서 저 나여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박해 씨의 아버지의 범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큰 틀은 있어가지고 사실 그 김일성의 목소리가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뭐 감독님이랑 좀 이렇게 좀 굵게 내려고 좀 했던 거고 제스처를 좀 많이 손동작을 되게 많이 써서 아 지금 그 손동작인가요? 아니요 그냥 치는 거예요. 손동작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위주로 네. 아 저는 그거를 아들과 아버지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박혜인 씨랑 해서 너무 좋았어요. 그 자체만으로 박혜인 씨는 저뿐만 아니고 그 많은 감독님들 또 배우분들이 같이 하고 싶은 배우일 거예요. 그리고 또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아 저 친구의 매력이 제가 그 촬영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이랑 또 우리 독재자랑 상관없는 다른 분들이랑 만나게 될 경우에 박해일 씨 얘기 참 많이 했어요. 너는 요새 박해일의 매력에 좀 빠져있더라고. 이건 진심입니다. 난 박해일 중독에 걸렸다. 예.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너란 남자. 헤어나올 이분이 은교 때 네. 이미 특수분장에 뭐 어마어마하게 한 8시간 그때 특수분장 거의 초창기들에서 저는 이분 때문에 3시간 줄여서 5시간. 아마 이 그 특수분장을 안 했던 분이 제 아들 역을 했으면 겉으로는 이해를 하더라도 왜냐면 제 위주로 일단 먼저 찍어야 됐었거든요. 모든 걸. 그런데 호흡이 자기 호흡은 다 끊어져요. 근데 그걸 또 다 이해를 해주니까. 근데 딴 분이 저랑 같이 했었으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군대에 있어서 복학하고 연극할 때였던 것 같아요. 이제 노가다라고 했었죠. 네. 그 건물 짓는데? 네, 제가 저기 인터컨티넨탈 호텔. 예. 그 네. 설경구 씨가 지으신 거예요? 내장 목공 파트에서. 이게 뭐 쪘다 뺐다는 10여 년 전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라서 사실은 찔 때 뺄 때 요새는 이제 몸무게를 아예 안 재요. 그냥 뭐 계속 찌고 뺄 때는 또 계속 뺄 때까지 빼보고 네, 뭐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그만하고 싶어요. 힘들어요. 아,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, 건강하셨죠?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